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마 못할 때도 내 목회 일생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환경이 변하고 또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한다고 했지만 상황이 못 될 상황이니까 벌써 한다고 한 것을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정문을 가다 보니까 그 옆에 프랭카드가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진리의 전당.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거짓말. 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학문은 진리가 아니야. 왜? 변하잖아. 변하잖아. 네. 그 수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의 길이가 100만 광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100만 광년이면 태양의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엄청나게 가는 길을 100만 년간 그렇게 가는 길이만큼 우주가 높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재의 말을 듣고 100만 광년이다.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아니다. 300만 광년이다. 그러니까 100만 광년이라고 말했던 그 말은 진리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또 지금 와서는 측량이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해. 왜 변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사실이요. 정확한 것은 진리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 한다면 목숨 걸고 믿어야지.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 교리로 알지 진리로 알지라. 진리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리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고 진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진리로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겠냐? 확실하게 지옥까지. 진리로 믿어야 된다. 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은 시행하셔야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된다. 네. 믿음이 된다. 네. 성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나간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맞아. 네. 예, 앞으로 죄인은 누구든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확실한 진리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왜 그럴까? 안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진리는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믿어도 내 생일을 다 내던지고 믿어도 전혀 손해가 없다. 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전부 그 손에 맡기면서 네 임의로 먹어. 그리고 사용해. 그리고 네 임의로 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 먹으면 죽는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죽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진리. 살리는 진리. 그래서 그를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야. 진리입니다. 안 먹으면 삽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진리입니다. 안 하면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사건이기 때문에 정령 죽어서는 안 되니까 죽지 말라고 일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야 살아. 그리고 하라는 일은 해야 살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생활의 전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속에 진리 생명이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첫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설렁 어슬렁 징그럽게 걸어다니는 뱀의 말을 들었어. 성경에 보니까 뱀은 그때 걸어다녔다. 고개를 들었겠구나. 걸어다녔어요. 마귀는 뱀을 이용하여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봐라.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아니 저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근데 거짓말이 믿어져.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는가? 이건 누가 봐도 진리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그런데 믿어줘. 우리 교회도 나도. 참 윤석전 목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오. 응? 아마 지구상에서 윤석전이보다 못난 사람 나와라. 그러면 내 앞에 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예. 하여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 나보고 만약에 윤석전아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정신없는 소리하네. 내가 어디로 봐서 훌륭하냐? 근데 진짜 아니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참으로 남이 높여주고 올려주는 말 좋아서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내 한계를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된다고 먹으라고는 마귀역사. 아주 둘 다 다 똑같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종용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죄 아래서 영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의 결과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야. 진리 아니면 거짓말이야. 진리 아니면 거짓말.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 속지 말길 바라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 진리에 매달리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진리에 매달릴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아닌 밖에 것은 거짓말이니까. 응? 여기 우리 이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안 늙을 것이다. 아니요, 30년만 가봐. 20년만 가봐. 응? 막 이뻐 보려고 얼마나 모양을 내고 온 사람 많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절대 본인 자기를 초월할 수 없어. 초월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말이야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영영한 불로 들어가. 아니 언제 우리가 마귀 말 들었나요? 응? 언제 그랬나요? 잘 들어라. 너 잘 들어. 응?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잖아. 아니 먹을 거 안 준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성경은 먹을 거 안 주면 죄래.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거 안 줬잖아. 언제 주님이 벗었나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날 돌아보지 않았잖아.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나요? 내가 병 들었을 때 네가 와보지 않았잖아. 언제 주님이 병 드셨나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날 찾아보지 않았잖아.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나요? 적은 소자에게, 이 소자란 말은 너보다 적다 일컫는, 네가 무시할 만큼 네가 돌아보지 않는 아주 비천한 소외된 사람,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안 했느냐?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향한 불로
피할 길이 없어. 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이기 때문에? 시작.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마귀에게 속게 된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 진리인데, 정령 죽으리라는 게 진리인데, 죄를 지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게 진리인데, 그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죄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이무의로 사는 게 죄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게 죄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생각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작정하시기를 진리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복입니다. 복. 예. 인간은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인간이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면 또 죄에서 죽을 녀석, 죄에서 죽을 녀석, 죄에서 죽을 녀석이 태어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새끼, 그놈이 또 가서 또 새끼 낳으면 또 새끼, 또 새끼, 소를 낳듯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서 원천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싹 다 죄인. 김씨가 새끼 낳으면 전부 김씨야. 박씨가 자식 낳으면 전부 박씨야. 박씨. 이와 똑같이 죄인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진리를 거스린 인간으로서 똑같이 지옥 가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사망. 근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망이 뭔 줄 압니까? 죽음이 뭔 줄 압니까? 그 죄로 이 땅에서 살다 목숨 끝나는 순간에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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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그 지옥에 불타는 곳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 압니까? 모른다 이 말이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진리를 거스른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왜? 정령 죽어야 하니까 죽는 게 진리니까 죽어야 하니까 죽는 게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대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 죄를 갖다가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진리가 이루어졌다. 죽으리란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에게 믿고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고 죄를 내라고 회개하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 사함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진리. 진리.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을 죄에서 멸망해서 진리를 거스른 죄를 담당하고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합법적으로 죽어도 죄값을 갚아버리고 우리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갚아버리고 우리를 살려냈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도 진리. 믿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인간이 죄에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 왜 아멘하느냐? 맞습니다. 나는 진리대로 허물 때문에 찔려야 되는데 내가 찔릴 대신 주님이 찔려서 해결했으니 찔립니다. 나는 진리 때문에 허물이 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멘해야 할 이유가 있지.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증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오시던 600년,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로 이렇게 죄를 담당한 사실을 2000년 전에 와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300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다른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다. 예수만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내 죄를 갚았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내 죄 담당하고 죽은 자 있나?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뭐 기독교나 일반 종교나 다 같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그들은 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소상대대 죄 아래서 다 죄 아래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사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살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가 없는 분이여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도 나의 구세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어서 어디 갔나 없어요. 예수만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예수만 부활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만이 나 위에 죽으시고 죄에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만이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아, 걱정 근심 전혀 내 갈
할렐루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너는 종종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와서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실천하시고 내 죄를 갚으시고 나를 살려놨으니 나는 이 주님이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자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진리입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신 진리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이 나의 기업이다. 축복의 약속은 나의 기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요 너희에게 약속을 지킬 진리요 네 약속을 지켜 얻어야 할 생명이다. 아버지의 나라여 천국을 위협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네 죄를 해결하고 지옥갈 문제를 해결해 줄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만 좋다고 우겨대고 독선적인지 몰라. 그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진리는 독선적이야. 양보할 수 없어. 왜? 옳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는 정성을 들여서 복받는 곳이 아니오. 이미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받아 누릴 권리입니다.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약속. 근데 인간은 약속할 수 없으니까 맹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맹수하지 말라고. 예, 만약에 우리 개화가 시집갈 때 내가 개화야 너 시집갈 때 다른 것은 못해주지. 왜 못해주느냐?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약속하마. 뭐냐? 요새 말이야 사람들이 그전같이 않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게으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해먹기 싫어서 그냥 우유 하나 먹고 그냥 꺼내서 뭐 그냥 이 뭐 빵 한 조각 먹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거 사주면 힘들 거다. 꼬목꼬목이 하나 사줄게. 그거 죽을 때까지 신고 다니기도 닦고 신을 염려 없지 않냐. 그거 하나 사주마. 약속했어요. 저 꼬목꼬목이 많이 한 푸대 사다 놨거든요. 네. 근데 준다는 사람들이 아직 약속했거든. 제가 꼬목꼬목이 사준 사람, 사준다는 사람 믿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안 와요. 그래서 사놨는데 지금 곧 꼬목꼬목이도 없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시집가는 날 닷새 앞두고 내가 죽어버렸다면 약속이 죽은 거야. 약속이 누구 보고 닷새라고 해서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도 살아있어. 믿기만 하면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래. 구하라 주시마.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해. 믿어졌단 말은 진리를 가져야 사용하지. 믿음은 가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사용하여 진리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고 독생자 예수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아들로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 죄사함의 은총,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받는 은총, 질병에서 치료받는 축복, 가난에서 부유한 축복, 이거 말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루어지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진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들고 나와라. 들고 나와. 죄는 내가 피 흘려서 해결했으니 이 죄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하고 죄를 들고 나와. 내가 내 피로 내 죄 사해줄게. 그리고 네가 문제가 있느냐 들고 나와 기도해. 내가 응답해줄게. 이런 약속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생명이요,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능력이요,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믿음이요,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을 생산합니다. 믿어지니까 막 신앙이 생산됩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신앙은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면서 날마다 경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경험의 진리가 충만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진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진리의 성취를 가진 약속을 소유하는 경험자,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는 모든 약속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봐 성경에 기록하고 누구든지 읽어라. 그리고 강단에 목사를 세워서 누구든지 들어라. 이렇게 자유하게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만이, 진리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을 소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방인의 종교처럼 나는 어느 교 다녀, 어느 교 다녀, 난 어떤 신앙을 가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경험적 신앙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제가 막 소꿉장난하고 뛰댕기 뭐 집을 놀이하고 그럴 때 우리 집 밑에 부잣집이 살았는데 그 집이 팥떡, 막 시루떡을 해가지고 시루를 들고 아주 짠짠한 이 대거리에 가서 밤중 새벽에 그 할머니가 팍 떡을 놓고 무나물, 고사리나물, 무언나물 놓고 비벼대야 막 우리 아들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시고 막 비벼대야. 근데 전혀 약속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만 될 것이라고 비벼대야. 혼자 그렇게만.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미 기도하면 준다는 약속이 있고 얼마든지 주실, 전능하시고 전부를 나가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없는 믿음, 정성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 인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내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 내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죄인이 멸망해서 죄값으로 지옥 갈까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짊어지고 지옥 가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들어서 이 사실을 믿어라.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 다 줬는데. 다
사줬는데. 여러분, 인간이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신, 다 주신 약속의 진리를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모르시겠어. 자기가 만들었는데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속죄받은 사람의 죄는 영원히 망각한다. 회개한 죄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흙같이 검어도 진흙같이 붉어도 상관없어. 나와 변론하자. 너희가 죄 있다고 내놓기만 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신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 회개! 오늘로 사라져. 주님은 회개를 통해 내 죄를 망각하시니 죄가 망각하는 순간 죄로 오는 저주도 없어졌어. 죄로 오는 사망도 없어졌어. 죄로 오는 지옥도 없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로 주신 이 진리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보세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야 할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는데도 믿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믿으라고 해도 종교는 같으네. 이런 소리는 안 주는 하고 있는 무식한 사람 회개할 길이 없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형벌에 혀에 고통받게 될 것이니 이것도 변함없는 진리요. 우리는 같은 진리라도 축복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 저주와 멸망의 진리가 이루어지면 결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망각하시고 죄값은 사망 곧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죄값을 갚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가 없는 자를 그 죄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값은 사망, 그 죄값은 영원한 지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할 수 없는 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예수가 나 위에서 대신 죽었으니 그를 회개하고 믿자마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영생.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인 최고의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신 분 아멘합시다.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죽으심과 내 죽어야 할 죄와 바꾼 자만 이제가 누구냐? 회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선지자가 첫 번의 음성이 회개하라. 제자들의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죄를 들고 예수를 만나라. 네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를 만나 네 죄를 부여시켜라. 그리고 영생하라. 영생. 영생. 아마 실감이 안 나나 봐. 실감이 잘 안 나나 봐. 영생. 믿어지는 사람은 실감 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인 것이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안 믿으면 이미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와 파멸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지옥의 고통의 원인인 죄를 무효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이 피가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증거요 하고 회귀하는 자만이 다시 사는 축복, 영생 얻는 축복, 천국 가는 축복, 아버지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망각하는 능력이요. 그 회개만이 나와 여러분의 의의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교회 와서가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가 피 흘렸으니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이고 회개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음으로 죄가 무효되는 순간 의로워졌다. 그래서 그 피를 바라볼 때 나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형벌할 죄만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눈썹 끄시고 화장하고 환데이션 바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 소멸되나 죄는 자연 소멸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긍휼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지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만 소멸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여 내 안에 그 피를 가진 자에게는 예수와 같은 의만 우리 속에 있을 뿐이니 자녀이면 후사요 그도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상속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한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리고 그 경험으로 성령 충만히 받고 확실한 속죄의 경험을 가지고도 자기가 회개한 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아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 할 때마다 그 죄 내놓고 또 회개하고 그 죄 내놓고 또 회개하고 그 죄 내놓고 또 회개하고. 아니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를 사해서 해결한 죄를 무엇으로 내가 들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도 망각한 죄를 내가 왜 들고 있느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요. 말로 중언 부언 회개 말고 진심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렸고 이 죄로 피 흘린 것은 나는 속죄받았다는 증거로 통에 자복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았다면 잊어버려라. 왜? 죄가 없어졌는데 왜 죄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오. 죄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없어진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예수의 속죄의 은총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고도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속죄의 피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인정하는 자에게 그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사함 받은 줄로 믿어라. 의로워진 줄로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던지 내 죄는 없어진 거야. 부모가 기억하고 있어도 없어진 거야. 아멘합시다. 내 남편이 기억하고 있어도 없어진 거야. 내 아내가 기억하고 있어도 없어졌습니다.
내 속에서 기억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이 바로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 진리를 거스르는 죄가 되고 말아요. 왜? 죄를 기억하고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속죄받았는데도 나는 죄인이라고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흘린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서 속죄를 얻었다면 즉시 자기 죄를 속죄받았다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각시켜버려야 된다. 완전히 망각시켜버려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죄를 망각하여 꺼낸 하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망각한 죄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오. 이런 사람 좀 많소.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남들이 볼 때 파렴치한 죄를 졌다. 해서는 안 될 죄를 졌다. 워낙 큰 죄를 졌다. 아무리 큰 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보다 더 그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억도 안 했어. 무효돼버렸어. 예수의 피로 해방과 자유 얻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예.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속죄 안 받고 죄가 없어졌는데도 너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너는 그 죄가 내 속에 있지 않냐? 이렇게 참수하는 원수, 예수의 피의 공로와 내 회개를 무효시키는 원수 당하지 마라.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마라.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상하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짓을 했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아 저 사람이 뻔뻔스럽게 저런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있죠. 응? 왜 남을 참수하십니까? 응? 이건 남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 우리는 남의 죄 기억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남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 이것도 마귀 역사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대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도 망각하고 의로워졌다고 하셔서 성령을 증거로 주셨는데 무슨 권리로 남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거 많잖아. 남의 죄 기억하고 있는 거. 응?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마귀 역사. 이거 얼마나 정말로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아. 비판자는 나밖에 없어. 너는 비판하지 마 하신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그랬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빤뜯어대. 네, 이런 사람들이 남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저 사람 말이야 문제라고 말이야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구슬이 듣고 또 시험 듭니다. 또 너무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야. 너들 마음속으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거야. 너들 마음속으로 저거 갖고 싶으면 욕심을 부려도 도둑질한 거야. 똑같은 죄를 짓고도 너는 거룩한 죄 아니야. 내 속에 그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이 지구상에 남의 죄 누구도 비판할 자 없어. 오직 비판할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속에 비판을 중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을 비판하고 참수하는 유속이 누구냐? 마귀 역사요.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마늘리 저기를 이겼으니 저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했다고. 예수의 피로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회개한 자, 속죄받은 자는 자신에게서 마귀의 참소를 확실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병든 자에게는 채찍의 맞음으로 나아와 입었도다. 일만 가지 문제를 가진 자여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무엇을 내게 내놓고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어떤 짐이든지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지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하신 약속의 진리로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이 땅에 주소를 찾지 마라.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 나라가 눈앞에 보여.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소유하여 진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진리를 믿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아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자신이 진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당할 모든 괴로운 고통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신 분.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진리를 받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 두손 번쩍 들고 진리를 지식으로 갖지 말게 하옵시고 행함으로 생명이 얻을 때까지 소유케 하옵소서. 오늘 진리를 거스린 죄를 용서하옵소서.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약속된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며 살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리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사는 진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옵시다 하시겠습니다. 주야 주님 정말로 나의 죄와 남의 죄를 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만이 진리의 현현이여 진리의 생명이여 진리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육간에 수많은 근심을 아버지 파괴할 권세여 능력이여 진리여 생명입니다. 우린 참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 이 위대한 영생 주여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신령한 영생의 기업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